연아씨 안색이 안 좋네요. 괜찮아요? 미스터 채야말로 잠을 설쳤나 보네. 얼굴 빛이 안 좋아. 어머니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래도 방아범 찾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면 다목살인 면하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보려고요. 그게 무슨 말이야 강호씨? 방아범이라뇨? 감옥이라뇨? 그게 일이 좀 있어요 어제. 잠깐만요. 여보세요? 경찰서입니다. 네, 어떻게 됐습니까? 입을 열겠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거기로 가겠습니다. 왜 그래? 방아범이 입을 열겠답니다. 누가 사주했는지 가서 들어봐야겠네요. 그래? 같이 가지. 미스터치 어머니 일이라면 나도 궁금하니까. 사장님! 저 좀 꺼내주십시오, 사장님. 제가 다시 감방에 들어가면은요, 저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. 살려주십시오. 알아세요. 사주한 사람이 누굽니까? 비밀 보장되는 거죠? 보장할게요. 당신 어머니 있으시죠? 제 어머니한테 일어난 일입니다. 내가 알아야 돼요. 누굽니까? 사주한 사람. 그러니까요. 이 사람이요? 어머니 차 불지른 방아범? 그래, 입은 열었나? 만약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면 당신은 살아. 하지만 이렇게 큰 대가를 받고도 나를 배신하면 사는 게 힘들어질 거야. 명심해. 차에 가 계세요. 금방 가겠습니다. 누굽니까? 당신한테 사주한 사람이. 말해요. 몰라요. 난 모릅니다. 난 몰라요. 난 몰라요. 이봐요. 말하라니까. 이봐, 말하라고!